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 워싱턴 DC의 박재형 박사 연결합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형입니다. 네, 박재형의 개념 TV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좀 얼마 전부터 지금 그쪽을 따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이제 로비, 워싱턴은 로비가,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각국에서 이제 로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북한하고 문제 지금 이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로비가 엄청 한다면서요, 워싱턴에서. 예, 지금 그 한국 대통령 선거 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이 국민의힘 후보도 그걸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재명이 본선까지 제대로 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말로 그 1대1 그 어떤 양자대결 구도가 본격화할 텐데 이 박사님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대선전 본격화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결과 앞에 두고 가장 불안해하고 지금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대선 주자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네. 이 대선 결과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그때 본인 대선 주자들이겠죠. 대선 뭐 당장 주자들은 후보들은 정신이 없겠죠. 후보들 자기들이 지금 예 네, 근데 예 아무래도 그 문재인 비롯해서 현 정권에서 소위 잘 나갔다는 사람들 아무래도 좀 굉장히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권 바뀌면 이제 감옥 가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추미애 같은 사람 만약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추미애 이제 박살나지. 추미애뿐만 아니라 예. 박범계, 예. 문재인 예. 일당들. 예. 아마 뭐 지금 그 사람들 예.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할 텐데 그렇다면 문재인과 그 일당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 좀 어떻게 한 번에 분위기 좀 바꿔볼 방법 찾고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뭐 이제 뭐 남북관계 이제 뭐 저 정상회담 같은 거 북풍이죠 북풍. 그렇죠. 네. 교황 그래서 교황한테 간 거 아니에요? 교황하고 그렇죠. 북한 가게 만들라고.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급해진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카드로 지금 김정은하고 어떤 정상회담 쇼 이런 거 벌일 거다. 그런 네. 예상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추진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특히 미국에서 지금 딴 데다 미국에서 이 남북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거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 나오고는 있지만 그 분위기가 최근 한 두어 달도 안 된 사이에 계속 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그러니까 그것도 특히 보수주의, 좀 현실주의 시각의 싱크탱크들에서 좀 전과 달리 어떤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뭐 제재 완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점점 그 정도가 더해가고 있다.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 무슨 쇼를 벌이려고 해도 일단 미국은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 내지는 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이 뭐 트럼프처럼 뭐 김정은하고 쇼에 어떤 동참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네. 또 극히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분명하다. 어느 정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자기들끼리 뭐 평화협정, 종전선언 저런 얘기 자꾸 나와도 이 미국이 도와주지를 않아서 아마 뜻을 이루기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우리한테는 믿는 구석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짧은 시간 지나오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면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 그게 로비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대북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 유지하던 전문가들이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이제 첫 단계로 평화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 북한을 일단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그 유인책으로서 평화선언 정도의 이게 가장 효과적이 있다,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에서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 평화선언을 하기 위해선 이제 그 대화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충분히 거친 후에만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단계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국제관계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한 단계, 시작이 어렵지. 이게 한번 이렇게 동력을 얻고 발동이 걸리면 그게 좀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했던 속도나 방향으로 막 굴러가는 경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우려는 미국의 입장, 이 태도 변화, 그런 조짐인데, 이 바이든 정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여주기식의 남북 평화쇼, 이런 거에 조금 더 개입할 생각이 없다,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게 자꾸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 지금 무엇보다 지금 바이든의 지금 국내외 대통령으로서의 국내외 상황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 바이든 지금 국내 상황이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지지율도 한번 뭐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좋고. 사면 초과 상황인데요. 이게 취임 첫해 지지율로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역대 최악 역대 수준이고, 최악이죠. 경제는 지금 뭐 인플레 우려가 계속 심해지고, 뭐그 기업들 공급망 혼란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처리 문제도 지금 꽉 막혀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건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나서 지금 아주 뭐 국제적으로도 리더십의 말이 아니죠. 아주 지금 안팎으로 진퇴양난인데, 지금 바이든하고 민주당 입장에선 이러다가 내년에 중간선거 대패하고 거의 뭐 허울 뿐인 정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지금 급해지고 뭔가 지금 돌파구가 아주 좀 절실해졌는데, 게다가 지금 이 남북한이 이제 중국을 등에 업고 지금 뭔가 일을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시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역시 사실 바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일이죠. 중국이 뭔가 주도해서 남북한에 뭘 해내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일당들, 바로 지금 이런 틈을 타서 이를 꾸미려고 미국에서 아주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뒤에 대통령이 위원장이죠. 그 민주평통이라는 조직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이 조직이 지금 미국 미주 지역, 또뭐 워싱턴 지역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운 이제 기수, 그 새로운 기수가 출범을 하면서 지역별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뭐그 민주평통 이제 수석 부회장인가까지 미국 와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다니면서 뭐 출범식 뭐 행사 뭐 대대적으로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 지금 이 조직이 이 남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아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조직인데, 이 거기다 또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자금력도 상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이게 전에 이 보수 쪽 정권일 때 민주평통하고 지금 민주평통하고 이 해외 조직 사람들의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싹. 과거에는 좀 이민 난지 오래된 좀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 위주로 굉장히 이 보수적이고 점잖은 운동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에 유학 와서 놀러 앉은, 그러니까 이좀 영어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 주류 정치권과의 접촉이 이 과거 보수 정권 때 민주평통보다는 훨씬 지금 활발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정치권 상대로 이제 자기들을 지금 추구하는 그 방향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민주평통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박사님, 그 신은미라는 사람 아시죠? 신은미, 그 논란이 여기 많이 됐었잖아요. 완전 이제 김정은 추종자, 북한 그러니까, 추종자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온갖 종북 단체들, 이게 사실상 김정은 지령받고 자금받아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까지 요즘 아주 난리다입니다. 그 미국 정치권, 의회, 연방 의원들한테 거의 뭐 각계종 투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뭐그 모임 만들어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 그 후원 행사 이런 거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후원 행사한다고 하면 또 참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거 관철시키려고 아주 그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닌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미국 내 정치권 로비 지출 금액, 돈쓴 금액이 가장 큰게 증가한 나라가 한국인데요. 아이고, 야, 예. 보통 1년에 뭐한 3천만 불? 뭐 이렇게. 그러니까 3천만 불이면 300억 원이 넘죠. 300억, 한 40, 50억 되네요. 예. 예, 와. 그런 돈을 지금 미국 그 로비 전문 로펌들, 이런 데들한테 지금 퍼날르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 정치권에 대해서 지출한 이제 막뭐 매년 수천만 달러의 로비 자금, 이게 사실 더큰 문제는 공식적인 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보고된 게.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이고, 이게 온갖 단체들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달되고 이루어진 이런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 지원금, 이게 다 어디로, 왜 갔을까? 사실상 바로 이 문제, 바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살리고 자기들도 살려는, 바로 그 일에 다 투자된 거라고 보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잠못 자고 불안한 문재인 일당, 이들이 사는 길은 이제 이거 하나다, 그 생각뿐인데, 즉이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쇼해가지고 뭔가 선거 직전에 하나 빵 터트려서 관심 글로 다 끄는, 그리고 그일 제대로 폼나게 또 효과 있게 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건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몇달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에 지금 저들은 지금 아주 지금 24시간이 모자라게 지금 그 공작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지금 한국에서 뭐 국민의힘 경선 뭐 끝나겠지만 같은 당 경선 후보들끼리 또 그리고 뭐 이재명 상대로 뭐 자기들끼리 지금 후보들 간에 뭐그 사생결단 대결 펼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그런 대결 사실상 단한 방에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엄청나네요. 사실 그 워싱턴이 로비의 그 본산인데 뭐 일본이나 유태인들 뭐 이스라엘 이런 데 로비 엄청 쓰지만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쓰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독도라든가 그런 지도, 동해 문제, 일본의 이제 동해 문제, 그러든지 그 한국 방위 문제 이런 거에 돈을 로비를 써야지. 이걸 반대로 나라 말아먹는 이거죠. 북한에 이로운 로비를 하고 자기들 선거에 이로운 로비를 하고 이거 큰일 났네요. 그렇죠. 밝혀진 것만 지금 3, 400억이면 이안 밝혀진 건 수천억을 썼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 로비 자금 예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몇몇 아랍 이스라엘 뭐 이런 국가들인데, 데 아니에요? 예, 일본하고 미국, 중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안보 쓰죠. 그쪽에 전적으로 그쪽에 맞추고 있다면, 사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 위해서 미국에다 로비를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전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반대로야. 위험한 상황에 로비를 하고 있네. 김정은을 위한 로비를 하고, 지 신변 보호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예. 네, 박재영 박사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야, 이 엄청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요. 그러니까 정권 안 내놓으려고 별짓을 다할 겁니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드러난 게 이게 이런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줘. 워싱턴의 로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그런 식으로 워싱턴을 움직이죠. 종전선언 이런 쪽으로 가려고. 뭐, 하여튼, 정상회담이라도 하려고. 그 다음에 교황으로 지금 달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기 또 로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교황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생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부정선거예요. 어떻게든지 정권 안 내놓으려고 그냥 다방면으로. 예. 지금 힘과 돈이 있으니까, 아, 국가 재정 자기들 마음대로 쓰잖아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걸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몇달 동안에. 큰일 났네요. 그래도 부정선거가 급소입니다. 급소 찔러야 이런 게다 해결됩니다. 저런 건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로비 자금 쓰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게 이 정권 무너뜨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이 문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